자, 어서 한국은 처음이지. 계속해서 그 빌프의 한국살이가 좀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요번에 이제 빌프가 직업을 밝히자마자 빌프가 실검 1위예요. 대단한 친구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빌프에 관심이 가져다 주셔가지고 너무 좋고. 그래서 우리도 빌프를 놓을 수가 없어요. 나올 때마다 화제가 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빌프의 한국살이를 대신 전해주러 오신 분들이 있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살이 27년 레오입니다. 그냥 이름을 빌프레오로 바꾸는 건데. 빌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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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듣기로는 너튜브 하시는데 거기에 또 빌프 관련 콘텐츠를 하나 올렸다고. 아, 네, 저 마카로니 라디코 음식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여기 나왔으니까 그걸 올리더니 조회수가 역대급이 또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비해서. 그거 내가 먼저 올리려고 그랬는데. 나 딩가딩가에서 올리려고 그랬는데. 딩가딩가 말고 레오TV로. 레오 빌프랑 화산통화 하는 거 올려요, 그냥. 괜찮다. 내가 먼저 해야 되는데. 또 사실 이제 그 핀란드 셀럽이 우리 빌프 또 레오라면은 멕시코의 대표적인 뭐 한국의 네. 셀럽은 크리스티안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몇 년 차예요? 아, 저는 7년 차네요. 이제 7년 차 되는 멕시코에서 크리스티안 아, 네, 진짜. 와. 자, 오늘은 뭐 빌프와 함께 한 지도 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또 한국사를 보여줄지 같이 보시죠. 야, 이 새벽에 벌써 이제 일어나셨네요. It's good. You can go with it. The pineapple is quite sweet enough. 자가격리집. 아, 그때 그 했던 그 같은 집이네. It's already almost last day. I have to leave, so I will be packing today. 마지막 날이야? 마지막 날이구나 오늘. 이제 핀란드로 가나 봐요. You did a good job for tourists. We have been in Korea, but 멀리 온다고 애썼어 우리 사위. 부자유치! 부자유치! But after Daegu Town. 시간 진짜 빠르네. 바쁘게 지냈어요. 우리 시청률 어떻게 해. 우리 어떻게 해요. 핀란드에다가 어서와 지불을 하나 보내서 파견을 한 명 가야 될 것 같아. 한식께서 보내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겠네.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저 부장급 이상 지금 뭐 긴급회의하고 난리 났어요. 지금. 그렇게 빨리 3개월 지냈다. 금방 갔어 또. I thought 2 months would be enough for everything, but we need to reschedule for next time. But I'm also a... all of the things we got from my friends. And... I'm a bit afraid, like we need to pack all of the things we got from my friends and teachers. 마지막 날까지 일하고 가시네요. 뭔가 또 정리하셔야 되니까. 그렇죠. Hey, I'm sorry I couldn't join you. No, it's okay. I have 2 meetings, so it's okay. Those are important meetings. And... You need to work. But it's for me, I don't have work in Korea, so. In Korea, so. I take kind of the support role. 일단 한국에서는 빌주부예요. 그렇죠. 집에서 또. You can finish it. 알라이디. Time to go, baby. Don't forget your coffee. I miss you already, baby. But see you soon. I will do my best to prepare our going. All right, did well. Let's see. 또 사라질 때까지 계속 쳐다보잖아. 진짜 스윗하다. The weather is so beautiful, like my wife. 어머머머. She looks good. From here, where she walks. 이건 약간 이거 찍는 거 알고 있어서 한 말이죠. 약간 나중에 와이프분이 아내분이 보실 거를 염두에 두고. 맞아.
And time for me to clean. Oh. All right.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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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마지막 날인데 어떻게 다 처리하죠? 그러니까. 아, 이렇게 처리하는 거야? 간식, 풍성한 간식, 어리기 또 아깝거든. 문세윤 씨가 그랬어요. 치우는 것 중에 가장 빠른 방법은 그냥 먹어 치우는 거야. 먹어 치우는 게 제일 빨라요. 맛있는 간식, 특별한 간식, 행복한 간식을 주세요. 아, 설거지해야지. Luckily, that not that much dishes. 아, 고무장, 고무장갑도 끼고. 근데 한국에서 고무장갑은 다 핑크색이더라고요. 우리는 다 다양한데, 뭐 오렌지색도 있고, 뭐 그린색도 있고 뭐 다 있는데, 한국에서 핑크색밖에 못 본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김장을 하잖아. 그러니까 그거 김장하면은 뭐 고무든 뭐든 빨갛게 물이 든다 이거.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냥 빨간색으로. 아, 거의다. 끝났어요? 끝났나? 아, 그렇지. 아. 설거지의 연장이에요. 배가 고파서 먹는 자체가 그냥 과정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저것도 치우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먹어 치워야 돼. Life of a house husband. It's not that bad, actually. 저 빵 신경이 쓰였나 봐요. 어, 근데 고무장갑도 저렇게 잘 걸어놓고 많이 해본 딱 그 솜씨가 느껴지네요. 근데 외국 영화 이렇게 보면은 그냥 헹구지 않고 그냥 닦는 경우도 있다 그러던데. 저도 봤는데, 그러니까 독일에 있을 때 미국 친구랑 살았는데 그냥 세제로 닦은 후에 물로 헹구지 않고 그냥 그 천으로 그냥 닦아요. 아, 그래요? 아, 아니면 아예 세제로만 하고 그냥 놔두는 사람도 있고. 에? 저도 되게 신기했었어요. 그리고 서양에서는 납작한 접시가 많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우리는 오목한 게 굉장히 많고, 부죽거릇, 밥그릇. 그래서 꼭 이렇게 좀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물이 거기 막 석회물 좀 있어가지고. 석회물이 많은 나라 같은 경우는 얼룩이 남아있어요, 접시에. 그치, 그치. 그래서 아마 물로 많이 안 하는 거. 한국에 아리수 있어서 좋겠다. 어, 외출하려나 본데? 어디 나가네? 아, time to go. 진짜? Alright. 'Amazing for the final day in Korea. Oh, the weather is so good. Sunday, 오후 늦게 일어나버린 Maybe Sunday. 가기 전인 날에 항상 날씨도 좋고 다 완벽한데 약간 그거 좀 있어요. 아, hot pot style. I had that yesterday. 뭔가 눈에 하나하나 다 담는 느낌이에요. 아, 그러네, 그러네. Octopus place was amazing. 야, 그래. 되게 좋아요. 되게 좋아요. There's a cafe. 순대. 저 동네 근데 왜 이렇게 식당이 많아? 좋은 동네인데. 핀란드 돌아가면 또 한식 엄청 생각날 텐데. 아, 그렇지. 엄청 생각날 것 같아. This is chicken. 들어가서 잘 먹었다고 인사하고 가면 웃기겠다. 그동안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so far there's nothing like Korean chicken in Finland. I won't be able to kind of access everything like Korean food that easily. Like if I have time to spare, I can use it and like take this last chance. 아 먹었어요. 시간 여유가 조금 있어서 인사드리고 나왔어요가 이제 맞는 문장인데. 방금 아침 먹고 설거지하고 바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치킨 먹으러 간 거야 지금. 맞아, 맞아. 저 시간에 가면 기름도 깨끗한 맞아, 시간이고 맞아. 아주 신선한 치킨을 먹을 수 있죠. 그건 생각 못 했어요. 현명한 친구입니다. 현명한 친구야. 오, 대박. 그러고 보니 빌프가 혼자 먹으러 온 적은 잘 없네요. 늘 그치. 아내분이 동행을 해서. 안녕. 편한데 앉으셔도 됩니다. 이쪽에는. 어, 뭐지? 치킨. 야, 치킨 됐어. 치킨 예스! 이유는 점심 이후에 내고 안 되고 이쪽 이후부터. 이게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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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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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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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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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말 읽을 줄 알아도 좀 복잡할 수 있겠네요. 야, 이거 너무 어렵겠는데? 검색해줘. 이건 번역기에 돌려도 안 나올 곳이 많을 것 같은데? 스노우 오니언, 눈 양파. 올려서 나온 양파라고 생각하겠다. 이게 뭐 얼린 양파를 갈아서 눈처럼 뭐 했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신기충마? 파라노르멀. 아 약간 신기 이런 걸로 번역이 된 거예요. 스트레스 핫. 무슨 맛이지? 이건 스트레스 맛이야. 자, 맛든 이름 중에 카르보나라에 빠진 닭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도 번역기 돌리면 알 수가 없어. 핵폭탄 매운맛 뭐 이런 거 써있으면 번역기 돌리면 뉴클리어 뉴클리어 멍청이야. 원자력으로 튀긴 건가 싶어.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가요. 이거 하고 오, 하하하. 이거 하고. 오, 오케이 추천 추천. 이거 하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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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아, 아 어머님이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아. But it doesn't actually translate though. 돼지를 지금 이베리코 이런 것처럼. 이거 하고 품자. 일부 대단하다. 어려워요. 이거 반. 이거 반. 이거 반. 이거 반. 아니야. 이거 반. 미다 맞췄다다. 미다 맞췄다다. 미다 맞췄다다. 미다 맞췄다다. 이거? 어 이거? I want to try something, but how a big portion? 아, 빌프가 다 먹을 수 있는 양이긴 한데. 그렇죠, 그렇죠. 아 어떻게 이때 번역기 돌려야 돼 이때는. 아, how big portion? 뭐다? 얼마나 큰 부분? 얼마나 큰? 얼마나 큰 부분? 이게 얼마나가 무슨 말씀이세요? 얼마나 아, 부분? 이해 안 돼요? 항상. 얼마나 큰 부분? 조금 애매하죠. 그렇지. 양이 얼마나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 어떻게든 해석하자면 치킨이 당신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냐고 뭐 이렇게 해석될 수는 있겠네요. 내 인생에서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는지 네. 인생의 절반이다. 뭐. How much food? 얼마나 많은 음식? 내가 How big? How big? How big?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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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밥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 진짜. 그냥 확실한 방법. 어, 아, 아, 여기 한식이야. 아, 아, 통했어요, 통했어요. 어, 됐어, 됐어. 이거? 이거? 어, 응. 주세요. 응, 알겠어요. 야, 주세요. 이거? 어, 야, 알게. 이거. 감사합니다. 아, 두 마리를... 아침부터 일일이다. 오, 있어. 와우. 어우, 맛있겠다, 이거. 사실 이제 프라이드 치킨이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흑인들의 소울푸드로 뭐 이렇게 시작한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는 치킨은 그러니까 한식으로 봐야 되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크리스천이 생각할 때 어때요? 게이 치킨. 어, 그러니까. 이제 되게 다양하잖아요, 일단. 어. 한국에서 잘 되는 치킨 장르가 일단 뭐 양념 치킨, 어. 또 후라이 치킨, 간장 치킨, 그치. 뭐 카르보나라 소스에 뭐 어. 짬뽕 맛 치킨 뭐 이런 거 되게 많은데 맞아, 맞아. 그만큼 이런 나라가 없어요. 맞아. 네. 저도 최근에 설문조사 하나 봤는데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친구들한테 가장 소개하고 싶은 한식. 옛날에는였으면 뭐 비빔밥이나 불고기였 텐데 1등 치킨이에요. 그렇지. 대박이야. 근데 그게 있대. 이게 매운데 매우 그렇게 맵진 않고. 맞아. 따끈매끈한. 달큰달큰한데 뭐 그렇게 질척거리진 않고. 아, 근데 뭐. 튀긴 거 오늘 속이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럼 구운 것도. 그렇지, 아, 그렇지. 아, 저 그냥 구운 거 밍밍한데 그럼 고추마요 구워 있고. 나는 마늘 치킨. 마늘 제일 치킨. 좋아요. 아, 마늘 치킨. 간장 치킨. 김치밥에 뭐 정말. 아. 치킨 천국이에요, 우리나라. 어.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오빠의 다이어트. 아니, 언제는 다이어트 한 것처럼 얘기하네. 한 적이 없지 않네. 어, 신기한 친구인데? 젓가락 주세요. 아, 젓가락. 감사합니다. 홀에서 치킨 안 시켜 먹은 지 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혀 뒤요, 혀 뒤요. 혀 뒤, 그렇지. 따끈따끈하고. Probably the heaviest lunch I've ever had. But it might be the tastiest. 오, crispiness. 야, 항상 매번 저렇게 드시네요. 그 먹방의 정석이거든요. 본연의 맛을. 간이 약한 것부터 이렇게 본연의 맛을 보고. 아, 아주 소스 안 묻은 부분 최대한 해서. 와, crispiness is excellent. 온이언 was good. Sauce is actually quite fresh. I like it. Quite nice. With the sauce actually it is better.
간식은 진짜 이렇게 소스들은 장 이런 거 아 최고야. 아 이거 때문에 어떻게 한국 그리워서 어떡해요. 그러니까. 역시 빌프는 다 생각이 있어요. 전 가끔 양념치킨을 마요네즈에 찍어 먹거든요. 아 진짜요? 비슷하시네. 저 슈퍼슈프림 그거잖아요. 그 이거 흰색 양념에다 마요네즈 이렇게 쫙 뿌리는 거. 아하. 초밥집 시켜봤니? 어. 최고야 최고. 그거 슈퍼. 저거. 어, this has to be one of my favorite chicken so far I've had in Korea. PH. Crab chicken, of course. Probably my favorite. 거의 치믈리에인데. 어. 최초 외국인 치믈리에 하겠네요. 오, 나도 그렇게 한번 먹어봐야겠다. 치믈리에. 아. 저렇게 좋아하는데 핀란드 간식까지 걱정이네요. 그러네. 슬루에. 아, 맞을라. 맞아, 사진으로 꼭 저렇게 마지막에 먹는 것들은 찍어. 맞아. 아 그렇지. 아, 그렇죠. 또 긁었어. 그렇지. 아깝잖아.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우한테 뭐 치킨에 대한 얘기 뭐 이거 맛있었다 뭐 이런 얘기 없었어요? 저걸 또 그날 밤에 다 먹었대요. 아 저걸 가지고 가서. 혹시 한국에 있다 멕시코를 가면 한국 음식이 뭐 이렇게 좀 생각날 때가 있어요? 아, 이선 제일 마지막으로 멕시코 갔을 때 운동 끝나고 김치찌개 너무 땡기는 거예요. 김치찌개 왠지 모르겠어요. 아니, 분명히 그동안 못 먹었던 타코집들이 주변에 많은데 그렇지. 김치찌개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아, 그래. 저도 그래요. 김치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대체 음식이 없으니까. 없어. 저도 김치랑 젓갈. 젓갈. 어,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아, 이게 젓갈. 맞아. 모두의 즐거움. MBC Everyone.